아니 책 쓰기 강의하시는 분이 자기 책이 베스트셀러가 아닌데 저는 가급적 짧게 쓰고 오래 고치시는 게 프로로 가는 길이다. 어떻게 말과 글이 별개일 수 있냐고요. 5장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글을 쓴다는 거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보면 내 책을 발행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5장에 개요짜기부터 퇴고까지 책 한 권 써보기라는 제목으로 예. 어떻게 책을 써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예.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한 10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 그렇게 많아요? 책 쓰기 위한 방법이? 예. 제가 이제 출판사 1년 7개월 있었기 때문에 네네. 편집자 생활도 해봤고요. 마지막에 편집 주관이었거든요. 주관이 다양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다양한 그러니까요.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쓰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죠. 네. 무엇보다도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책 쓰기 강의하시는 분이 자기 책이 베스트셀러가 아닌데 저도 좀 의아해요. 네. 그걸 책 쓰기 강의를 어떤 자신감에서 저렇게 하시지? 아니 그렇게 잘 아시면 일단 자기 책부터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되지 근데 않을까.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10가지 간단하게 제목만 말해보면요. 예, 예. 일단 말을 10시간 할 수 있으면 책 한 권이에요. 말에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의 분량을 네. 10시간 되면 책 그냥 녹음한 거 쓰시면 돼요. 한 주제에 대해서요? 네, 한 주제에 관해 자기 책에 그 쓰고 싶은 책에 관해서 네. 내용에 관해서 10시간 메모를 그 주제에 관해서 1000개 하면 책이 한 권이에요. 짧은 한 줄의 메모라도요? 한두 줄이죠. 한두 줄씩. 제가 강원국의 글쓰기는 블로그에 1700개 메모한 거고요. 네. 대통령의 글쓰기는 그 말한 결과예요. 5년간 말해보고 6년차 때 쓴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분량이 점점 늘어나서 예, 예. 그게 이제 되는 거고 뭐 주변 누구 이렇게 친한 사람한테 말해도 돼요. 인터뷰 형식으로 해도 되고요. 뭐 강의할 기회가 없으시면 말을 해도 되고요. 세 번째는 내가 한번 쓰기 시작하면 뭐 장편 소설 10권 쓴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왜 그분들이 못 쓰냐? 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걸 정리해서 쓰려니까 못 쓰는 거예요. 정리하지 말고 쏟아내시고 쏟아낸 걸 눈으로 보면서 정리하셔라. 그래서 그거를 요약 정리하시는 방법. 네 번째는 자기가 진짜 쓰고 싶은 책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한 10번, 20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의 문체를 학습하고 저자의 글의 구성법을 흉내내고 아주 그냥 그 책을 그냥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글을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괜히 10개라고 말했네. 아니, 적당히 갑자기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이제 갑자기. 지금부터 이제 책에서 읽어보면 나온다. 아, 아니 다섯 번째. 네. 네. 자기가 쓰고 싶은 분야의 책을 한 서른 것만 골라서 네네. 그 책들의 목차를 출력해서 네. 분석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목차를 짜서 해보시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 자기 경험을 한 서른 개만 쓰시고 일화, 에피소드를 네. 그것의 의미를 달고 인용을 붙여서 책을 쓰시라는 거. 일곱 번째는 자기가 쓰고 싶은 책의 주제에 관해서 질문지를 작성해보라는 거예요. 질문을 한 서른 개, 오십 개 작성을 하면 그것에 대한 답을 쓰는 게 하나하나가 글 한 꼭지가 되거든요. 네. 질문지를 작성해 보시라는 거. 그 밖에도 있지만 네. 예, 비밀이다. 뭐 책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말하는 내용도 더 자세하게 이제 책에 네, 담겨 네. 있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좀 주제를 조금 상세하게 못 잡아서 뭔가 항상 헤매이는 느낌이었는데 아 이렇게 뭔가 실마리를 잡아갈 수 있겠구나.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다 정리가 되셨는지 너무 신기한데요. 저의 암기력이 놀랍죠. 근데 아 세 개가 기억이 안 나서 놀란 암기력이지만 그래도 7 개를 기억해내신 것에 박수를 받는 출판사에서 네. 하던 일이고요. 네. 또 책을 또 쓰면서 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고요. 이런 방법이 있구나. 또 선생님께 좀 궁금한 게 이제 뭐 책에서도 좀 언급은 했는데 이렇게 글을 싹 쓰고 나면
초고는 되게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거를 퇴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두 가지만 이미 알고 계신데 이렇게 물어보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본인은 알고 있지만 네네, 책을 읽어서 네. 네. 모르는 것 같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아는 체를 하니까 진행이 안 돼요. 제가 게스트 얘기할 거 다 얘기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면 돼요. 네네. 오답노트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내가 글을 고칠 때 뭐를 볼 건지, 뭐를 체크해 볼 건지, 뭐를 점검해, 그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리스트를 여기서 이제 밝혀놓았고요. 네. 그 다음에 리스트만 있으면 안 되고 오답노트가 있어야 되는 정오표가. 나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 이거는 오답이고 나는 이 정답으로 쓴다. 이제 그 두 가지를 만드는 게 저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포털 사이트 가셔서 남들은 글 고칠 때 뭘 체크해 보는지 뭐 글쓰기 책이나 뭐 이런 데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굳이 뭐 책을 안 사셔도. 그 다음에 오답 노트는 더 많아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세요. 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야 정답입니다. 그런 것을 오답노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좀 글을 잘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답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말고요. 오답을 쓰지 않으면 그게 잘 쓰는 거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써요? 그러면 대답은 뻔해요. 뭐 간결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고 쉽고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써요. 네. 그러니까 잘 쓰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답은 있어요. 그리고 오답을 찾아서 오답을 쓰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오답을 모르면 고치질 못해요.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하면 글을 오답을 안 쓸 수 있고 그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더 필요한 것들이고요. 선생님이 그 책에서 그 언급해 주신 그 퇴고 목록 예, 예, 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써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 뭐 제목은 적절한가 사실의 오류는 없는가 빠뜨린 내용은 없는가 뭐 핵심 메시지나 결론은 명확한가 목적에 부합하는가 뭐 시의 적절한가 근거는 충실한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한 43개 43개를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근데 퇴고하다가 기운이 쫙 빠질 것 같아요. 이것대로 다 하려면. 근데 그걸 책상에 딱 붙여놔야 돼. 네. 이대로만 한번 검증을 하시면 글이 굉장히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은 좀 별로 들더라고요. 네. 되게 그런 게 머릿속에 없으신 거예요. 뭘 봐야 돼, 뭘 고쳐야 되는지. 네네. 그러면 뇌는 그냥 못 본 채 하면서 넘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냥 쑥 읽고 눈에 띄어도 그냥 못 본 것처럼 넘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미션을 줘야 돼요. 이거 봐라. 과제를 줘야 된다고요. 네. 이런 거 체크해 봐라. 그러면 뇌는 체크해 보죠. 숙제를 주면. 네. 근데 그냥 내 글을 딱 쓰고 나서 그냥 봐. 그럼 좋네. 저 늘 아내한테 보여주거든요. 예, 예. 늘 좋대요. 귀찮으니까. 아니 뭔가 이렇게 뭔가를 볼 고쳐주려면 그거는 신경을 써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좋네. 이번에도 좋아. 이걸로 끝내는 거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람 뇌는 다 그런 거죠. 그냥 네. 끝내고 싶은 거지. 워낙 또 쓰면서 진을 빼가지고 네. 고치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짧게 쓰고 오래 고치시는 게 프로로 가는 길이다. 오래 쓰고 짧게 고치는 건 아마추어다. 쓰면서 제발 고치다가 끝내지 마라. 빨리 쓰고 오랫동안 한번 여러 번에 걸쳐서 고치시는 게 방법이다. 네. 네. 좋은 글의 비밀이 그거였군요. 네. 네. 또 이제 여기 이제 파란색 페이지는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하얀색 페이지는 쓰는 것에 이렇게 골고루 파랗고 하얗고 이렇게 파도치고 있는데 책이 여기 보면 발표 공포증, 또 발표 잘하는 법. 살다 보면은 프레젠테이션이나 어떤 간단한 발표나 이런 걸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수준도 다 1, 2, 3, 4 단계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저 몰래 학원을 다닌 적도 있어요. 그냥 당당하게 다니면 되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약간 부담이자 병처럼 너무 두려워서 그걸 극복하는 것조차도 몰래 하고 싶었던 마음이랄까? 그게 왜 비밀이야? 자기가 더 발전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저 이해합니다. 네, 그걸 되게 공포스럽게 여기고 있고 아직도 되게 힘들어하는데 해야 돼서 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발표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저도 저는 뭐 그게 정말 심했어요. 네. 그거는 저는 무대 공포증에 가까운 게 아니라 무대 공포증이었고요. 서 있지도 못할 저는 발표만이 아니라 무슨 회의 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어려워. 집중만 되면 덜덜 떨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 정말 공포고요. 근데 발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와 연습이죠. 너무 원론적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여러 번 연습해보는 이게 준비라는 건 컨텐츠 준비예요. 할 말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해봄으로써 연습하는 거 네.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발표 현장에 그 현장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그 발표 듣는 사람 자리에도 앉아 있어보고 무대에도 서보고 그리고 이제 발표할 때는 저는 그냥 그 발표 듣는 사람에게 나를 던진다. 나를 보낸다. 저 사람들의 물 위에 나를 띄운다. 가라앉히건 띄우건 저 사람들의 몫이다. 나 잡아 잡수시오. 아니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네. 그래서 내가 못하고 막 중간에 뭘 까먹고 그래서 막 말이 막히고 떨려서 막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이런 것까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뭐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하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느끼기도 해요. 이게 떨릴 때 더 집중하고요. 네. 자기들이 이게 조마조마해요. 응원해주고 속 마음으로 그런 박수 받아면서 너무 슬펐어요. 컨텐츠만 좋으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준비를 해야죠. 네. 그래서 뭐 떨리면 떨리는 대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가장 안 좋은 것은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가끔 한 번은 잘해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청중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우호적인 청중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날따라 이상하게 막 말이 잘 풀려. 네. 그런 성공 경험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을 늘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늘 잘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야. 열 번 중에 그런 거 한 번 얻어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을 위해서 열 번을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몇 번이 쌓이면 자신이 생기고 제가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네. 완전히 이렇게 제가 뭔가를 장악한다? 이렇게 압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거는 뭐 잘난 체하고 막 이런 위압적인 게 아니고 거기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청중을 정말 존중하고 그러니까 떨릴 때 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들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가 굉장히 존중 이상으로 이게 거의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없신 여기가 얕잡아 보면 떨리지 않아요. 뭐 니까는 이런 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떨린다는 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거죠. 네. 전환시키셨군요.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아 내가 지금 잘하려는 마음이 있고 이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떨어야지. 아니, 잘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떨겠어요? 그 떨림조차도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 당연히 떨리지. 목소리가 떨리는 거 어떡하겠어. 막 손이 덜덜 떨리는 그거는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떨림도 이렇게 즐기게 된다는 거죠. 네. 아, 너무 좋네요. 감동이에요. 네. 확실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성공 경험이랄까? 이렇게 반복하고 한번 이렇게 성공하는 경험을 하면 다음엔 조금 더 자신감이 붙어서 그렇죠. 조금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처음부터 성공하고 이런 게 더 무서워요. 그 건너가지고 반드시 한번 크게 당합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네. 성중을 얕잡아 보고 아 이렇게 막 갖고 놀려 그러고 오히려 그게 더 문제예요. 차라리 떠는 게 나. 근데 진짜 많은 경험 속에서 부딪혀서 얻은 그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이 떨림이 뭐지? 이 떨림, 아, 왜 이렇게 떨리지? 이런 게 전환하기까지의 그 횟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경험들이.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 안 들죠.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가 준비가 안 돼서 떨리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불성실한 거예요. 근데 준비를 해도 떨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준비가 정말 충실히 돼가지고, 막 상상이 되는 거야. 이 말 할 때 한번 터질 거야. 막 이럴 때는 그 강의가 막 그 발표가 기대가 되고 거기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빨리 가서 이걸 한번 던져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네네. 준비가 잘 되면 재수 없는 소리니 모르겠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준비가 잘 되면 시험 날을 기다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런 날이 있었던 것도 같네요. 정말이에요?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결과는 묻지 않기로 한다. 네. 네. 자, 뭐 말하기, 뭐 쓰기뿐만 아니라 이런 발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말씀까지 네. 참 전반적인 말하기 능력. 글쓰기 능력 다 다뤄주고 계셔서 일타쌍피라고 해야 돼요. 네. 이런 책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 없었습니다. 예. 네. 네, 정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보고 잘하는 법. 회사에 뭐 그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뭐 말하기 뭐 이런 식이 있었지만 이렇게 또 아우르는 책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말하기와 글쓰기를 네. 다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글쎄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대요. 어떤 이유? 둘 다 하는 걸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쓰기에 대해서 했는데 말하기가 덤이라고 생각 책을 사기보다는 그냥 글쓰기 책만 다룬 책. 나는 원래 말하기는 관심 없었는데 굳이 이건 불필요한데 생각해 책을 안 사는 거야. 예, 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지. 그런 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크게 후회하신다. 정말. 근데 저는요 말하는 것과 쓰는 것 모두가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별개가 아니에요. 네. 네. 말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있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이런 부분은 이제 말하기의 부분에 들어 있는데 네. 사과 한번 쓰시잖아요. 맞아요. 부탁. 이거 부탁 말하기에 들어있지만 이메일로 부탁하는 글 쓰시잖아요. 네. 어떻게 말과 글이 별개일 수 있냐고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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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말하듯이 쓰고 쓰듯이 말해야 그렇죠. 합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서 끝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퀴즈 내주실 거 있는지 농담이고요. 퀴즈는 아니고 네. 뭐 한 말은 분명하죠. 네. 네. 책 사보시라는 거. 너무 선명해서 베일 뻔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사시게 될 거니까 네. 뭐 기왕에 사실 거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거다. 네. 한번 조금이라도 빨리 접하시는 게 네. 앞서가는 길이시라는 거 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나중에 정말 베스트셀러가 돼서 네. 남들 다 봤다고 그럴 때 그 뒷북치지 마시고요. 네. 선도에 가시라는 거죠. 먼저 보시고 네. 아 이런 책이 있다. 그래야지 다 본 뒤에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이렇게 구석구석 읽으면서 와 정말 글을 잘 쓰신다 그런 대목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매일 부딪혀 오신 것들 계속해서 부딪혔던 그 순간들이 굉장히 길을 찾아가면서 쌓여진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컴플렉스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계속해서 내 길과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책 정리를 정말 잘해주셨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how to 방법뿐만 아니라 또 인생에 대해서도
아까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정말 저는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큰 도움을 얻어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선도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빨리 사세요. 근데 저희 방송은 광고가 아니에요. 정말 강욱 선생님 모시고 싶어서 어쩌서 이렇게 모신 거기 때문에. 또 다섯 분은 저거 드린다면서요? 네, 책도. 다섯 분의 책을 출판사에 강욱 선생님 오시는데 좀 책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여쭤보고 이렇게 보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는 분께는 책을 나는 말하듯이 쓴다. 책을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굉장히 좋은 콘텐츠 계속 다음에도 또 좋은 책 발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다음에는 얼마나 더 거만해 계실지 그때 좀 네, 선생님은 또 더 거만해 주실 테니까 탈 겁니다. 네. 네.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후속작을 또 기다리면서 네, 아쉽지만 오늘 또 2시간에 걸친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